각별아! 각별아! 어? 이씨, 너? 야, 좋은 말도 할 때 각별이 원래대로 돌려놔라. 어? 너 진짜 후회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냐? 어? 거북님! 거북님! 각별이가 어떡해요? 저 싸가지가 이딴 공격에 무너질 리 없으니 걱정 말거라. 합! 어? 하더라! 이거 해광이 쏘으려면 밟을 일 없다고 들었는데. 헛소리 말고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어지는 짓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 하! 감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에게 힘들지 마. 고북님 공격이 깨졌는데요? 물을 잘 다룬 놈이라 그런지 쉽지 않네. 너 공룡이 보낸 거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공룡 걔 지금 어딘데? 그분께 굴복하는 것만이 내 놈들이 살아남을 길이다. 아, 도망간 건가? 아, 또 놓쳤잖아. 어? 뭐야? 학배다. 학배다? 어디 갔어? 왜? 우리가 그놈한테 정신 뺏긴 사이에 데려간 것 같구나. 어? 안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 나도 그 싸가지라면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을 잃었을 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잡은 약의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실패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퇴마사를 따라다니던 야악의 한 마리를 잡아뒀습니다. 모두 듣거라. 날 따르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의 자유를 되돌려주마. 원하는 무엇이든 마음껏 날뛰어도 좋다. 산자와 죽은 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군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인가.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반드시 그 자를 막아야 합니다.
들어오세요. 왕모님들께서 직접 관여하시게 되다니, 이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자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겠지.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것을 드릴 테니 필요할 때 주세요. 각별인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곧 이곳에 피바람이 불 것 같구나. 채비를 해두어야겠지요.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해광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과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박, 가스폭발 및 화재 등 시민들의 불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국가재난본부가 설치되어 긴급 대피소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별인은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 하... 이렇게 계속 막기만 해선 답이 없어. 또 만났네. 너? 야, 공룡 어딨어? 내가 말했지. 그분의 발목을 붙잡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건진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네 놈의 머리를 두 동강 내주마. 난 너 따위에게 당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그분의 힘을 이어받기 위했을 뿐. 자꾸 그분 거리는 꼴 못 봐주겠네 진짜. 어? 동인석,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 그래, 처음부터 이 봉인석은 공룡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었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저게 다 뭐야? 여보세요, 덕기야? 형, 지금 어디야? 나 집 쪽인데, 왜? 지금 우리 학교 난리 났어. 학교 전체가 정전됐는데 아무도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줘.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뭐? 덕기야, 일단 바깥은 위험한 것 같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숨어있어. 형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알겠지? 어, 알겠어, 형. 금방 갈게. 잠들이는 많이 바쁜가? 덕기야, 괜찮아? 응, 수담이랑 같이 있어. 그래, 지금 운동장 쪽은 이상한 괴물들이 엄청 많거든?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수담이랑 후문 쪽으로 나와서 탑 쪽으로 가. 그쪽은 아직 안전한 것 같으니까. 후문? 응, 알겠어. 얘들아 빨리! 모두 탑으로 대피해! 다들 나온 것 같아. 에휴, 고마워 수담아. 먼저 와도 된다니까. 반장 친구하기 힘들다. 끼끼끼.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었군. 지연이 없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그러게, 진짜 이게 다 뭔 일이래. 우리도 얼른 가자. 수담아! 오호,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너도 다시 왔구나. 공룡 이 자식,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올 거면 빨리 오라고 해. 참, 너나 다른 야괴들은 그 전에 내 손에 죽을 테지만. 저는 다른 야괴들과 다릅니다. 신뢰받고 있는 저는 차원이 다른 힘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 나도 저번처럼 호닥호닥하진 않을 거다. 진짜. 아우, 성가셔. 잠깐만, 생각.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건 불이지, 불. 잠들, 지금이야! 녀석이 힘이 약해져서 어서 공격해! 알았어! 동인석이다! 그때 동인한 그 녀석의 힘이라면 이번에도 좀 부탁 좀 할게. 이 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검, 내 동료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이젠 내 기술이라고 좀 해줄래? 노력이 기질 없으네. 곧 알게 될 것이다. 뭐 자기는 다르다더니 똑같구만. 아이고, 그런 거야. 동인석이다! 잠들아! 수연아!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밖에 위험한데. 난 괜찮은데, 아까부터 덕기가 연락이 안 돼. 탑으로 가는 길에는 괴물들이 안 보이길래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뭐? 왜 그래? 예전에 봤던 놈들이야. 끝도 없이 나타나네.
선생님! 둘 다 괜찮은 것이냐? 아니, 명수씨? 오랜만이에요, 잠들님. 물러나거라! 어? 이번엔 늦지 않게 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야기, 네 능력을 하리비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거늘 기운이 좋지 않아 올라와 보았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구나. 수호령께서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참, 봉인족들은 모두 어떻게 하느냐? 아, 다 부셔버렸어요. 잘했다. 봉인족들이 공룡 그놈 손에 다시 들어가게 될 순 없지. 그건 그렇고, 바닷가에 악한 기운이 흐르는 배 한 척이 느껴진다. 그곳에 필시 공룡이 있을 게야. 에? 해변 쪽에요? 그래, 그리고 아마 그곳에 부엉 녀석도 잡혀 있을 테니 이쪽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어서 가보거라. 어? 거북님. 사람들은 회강탑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테니 옆에 친구도 어서 회강탑으로 가고 빨리! 아, 네. 잠들아, 내가 같이 안 가도 괜찮겠어? 걱정 마 수연아. 거북님 말 듣고 탑에 가 있어. 나중에 보자. 응, 조심히 다녀와야 해. 살려주세요! 불길이 계속 쫓아와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건...